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봄나들을 가시고 따뜻한 햇살 즐기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네. 네. 아, 오리. 네. 오! 야! 아니, 아니. 야! 왜 이렇게 외딴 곳에 홀로. 아유, 어서와요, 어서와요. 아. 선물, 선물.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망초라는 건데. 망초요? 망초? 이거 선물 맞아요? 가지마, 우리. 아니에요. 저희가 야외에서 본 거는 한 4개월만? 그 정도면 가족보다 10배는 자주 보는 거예요. 집에 잘 안 들어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게 새 아이템이 생겼거든요. 쌍안경. 아, 이거? 쌍안경.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새들은 어느 정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안 본 사이에. 아, 요즘은 쌍안경에 그게 표시되나 보다. 아, 아니 아니. 종적 다양성이 표시되나 보다. 저기 흰뺨 검둥오리. 아니 그걸 지금 알아보신 거예요? 아. 차 안에서 책을 놓지 않으세요? 네. 뭔가 조류책부터 시작해갖고 어류책부터 없는 게 없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네. 베개 마트에 이렇게 놓고 자거든요. 네. 아마존에서 없으면 안 되는 피디예요. 네, 네. 네. 오, 비틀비틀 한 거. 해야지. 뭐 그래요? 어디? 이거 해야지, 어, 어, 이거 뭐야? 뭐야? 와, 어, 이거 뭐야? 할미새? 야. 할미새 같은데? 아닌데? 할미새인가? 할미새다. 어디가 알아, 할미새는? 할미새 맞죠? 네, 할미새 맞아요. 와, 너무 두꺼워요, 진짜. 할미새, 할미새. 이제 배가 하얀색이면 백할미새라고. 와. 와. 너무 귀여워. 봐봐, 봐봐. 그, 죄송한데, 저 카메라를 등지고. 세상에. 이렇게 큰 게. 너무 흥분. 이거 봐봐, 어. 이거 봐봐.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가 소달. 소달이다 보니까. 악취와 쓰레기로 오염됐던 경기도 오산 도심의 오산천이 멸종위기 1급인 수달까지 찾아오는 생태 하천으로 변신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아니 춘천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수달이 이 사랑카드 못 붙이더라도 와야지. 그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대신 이 장비는 밤에 까매서 안 보이니까 특수 장비야. 아, 이걸로? 이걸로? 이건 안 돼요. 어, 도와 안 돼. 근데 문제는 네. 이거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날씨도 좋고 모든 건 다 갖춰졌는데 수달을 뭐 어떻게 찾아야 돼요? 뭐 물고기로 이제 꼬셔야 되나요? 근데 수달을 보려면은 네. 어떤 뭐 흔적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데예요. 이런 데가 이제 모래톱이라고 하잖아요. 사주. 네. 저는 사주에 흔적이 있는 걸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돼. 저기 발자국을 만약에 대서 올라갔다 하면 족적이 남거든. 또 하나는 저런 이제 그 진흙이 쌓인 곳은 물이 만만하게 흘러가니까 진흙이 남아있는 거든. 저런 공간에 족적을 대면 발자국도 남아요. 발자국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다른 애들하고 좀 발자국이 차이점? 물갈퀴가 발달해가지고 발자국이 선명하지 않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 첫 번째째로 발자국.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모래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곳에는 그 발자국의 모양이 우연히 생긴 것처럼 선명하지가 않아요. 저기 보면 흰색 보이죠? 여기 저기. 오, 흰색. 응. 저런 게 만약에 이제 들어가서 봤을 때 뭐예요? 새똥이에요? 거칠어?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뭐예요? 새똥이에요? 거칠어? 네. 돌 같아 보이는데. 거칠어? 돌 같아? 돌 같으면 아니. 만약에 돌 같다면 그건 수달의 배설물일 수 있어요. 보통 저렇게 바위 위에서 네. 수달이 배설을 아~ 하는 좀 특성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렇게 바위에 부착된 배설물을 봐야 되는데 아까 아~ 전에 돌 같으면은 네. 수달 배설물일 수 있다 이렇게 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치냐고 물어본 거고. 네. 아~ 오늘 쉬는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아유 많아요. 예.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니.
이런 공간을 손을 안 대고 가급적 없는 그 친구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죠. 이봐, 이봐. 뭘 발견하셨, 뭘 발견하셨나 봐요. 뭐가 있어요? 이건 야생동물이 아닌. 야생화된 동물. 아니, 야생화된 동물? 동물은 뭐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뒤에도 고양이들이. 20표가 달려있는 고양이에요. 이리 와봐. 제가 여기 목줄이 있더라고요. 아.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동물. 아이고. 어떻게 이 친구는 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냥 집을 나와서 휴식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이런 도심의 공간이. 그렇죠. 집을 나온 고양이한테 휴식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런 공간이 바람직하진 않은데 동물들이 저렇게 이제 마음대로 쉴 수 있고. 얼른 들어가렴 이런 거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집에 가. 얼른 들어가렴. 얼른 들어가렴. 들은 채 만 채, 본 채 만 채. 아니, 김민정 PD님은 보라색을 입으셔갖고 갈 때랑 한 몸이 돼서 안 보이시네요. 수달한테 안 들키려고. 아, 너무 오랜만인데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저렇게 없는 길. 없는 길 듣기. 나한테 좀 정체됐다. 잠깐만. 정목 현상. 정목이 발생했습니다. 네? 정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상당히 좀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일상이 돼야 되는데, 그지? 아, 여기 재밌는 게 발견됐어요. 재밌는 거? 네. 너구리. 아, 너구리. 너구리가 놀랍게도 이게 전선 피부거든요. 이걸 물어다가 보금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이걸 선택했는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주변에 족적이 남아있고 끊임없이 이거를 물어다가 쌓은 흔적이 저 끝까지 있어요. 거의. 오. 엄청나게 많아요. 새 둥지를. 네.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야생동물은 인간이 버리고 있는 많은 종류의 쓰레기를 자연물의 하나로 인식하는 시기가 됐어요. 이걸 박수를 쳐야 될 일일지 진짜 우리가 인류가 최악의 경우를 만드는 건지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요. 대들한테는 그게 좋은 소재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먹었을 때가 문제예요. 먹었을 때나 새끼들이 모르고 입에 댔을 때 이제 그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뻔하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니까 인류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반면교사 해야죠. 아, 교관 밑으로 왔네요. 여기서는 좀 흔적이 발견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 어? 있어요? 있나요? 거치나요? 네. 갑자기 주다를 쑥 꺼내서는 거 아니죠? 표면이 어떤가요? 이렇게요? 네. 이게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수달의 배설물이에요. 보시면. 되게 거칠어요. 아, 엄청 거칠어, 그죠? 응. 그리고 이런 게 많아. 뼈. 이게 다 물고기 뼈예요. 아, 그래서 거칠구나. 네. 아. 이게 얼마나 됐을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어제도 그렇죠. 왔을까? 근데 그걸 아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똥을 살짝 밀어봐요. 움직이죠? 이게 안 휘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떨어지는 거는 장액이나 수액이 없기 때문에 말라서 이탈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이게 최근에. 여기.
아까 전에 떨어져 나갔던 분들은 네. 한 보름 이상 된 그렇구나.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은 남아 있는 건 한 2, 3일. 2, 3일 정도 최근에 냄새, 가장 네, 냄새는 나지 않아서 전날 와서 싼 건 아닌 것 같고 한 좀 2, 3일 정도 된 거. 아니 거기까지 이제 파악이 되시는 거예요? 냄새도 다 맡아보고. 아 진정한 생태 전문가 PD님 맛있으시네 진짜. 네. 아 그러면 여기가 저희가 오늘 좀 수다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은 거의 필이 들리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추천할 만합니다. 여기가 후보 1. 그렇죠, 후보 1. 여기가 바로 후보 1번 네. 교각 밑에 네. 네. 자 후보 1 네. 다리 밑 하천 가장자리. 아 여기도 이제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영역이 활동 영역이 넓은 거지. 어 된 거예요? 후보 2 다리 밑 하천 중간 네. 여기 관찰캠을 설치합니다. 야행성이니까 네. 해가 떨어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알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후보지 1번이라고 했던 네. 맞아요. 맞은편이지. 네. 후보지 맞은편. 아, 그죠. 후보지 1번이라고 했던 곳의 맞은편. 왜냐면 그쪽에 있으면은 수달이 이제 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게 좀 텐트를 치고 상황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 관찰캠에 잘 참 나타나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 안 하고 싶었지만. 네. 와, 나름의 최첨단 장비. 아니, 진짜요. 이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이렇게 뭐. 안 하는 것 같다.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어머, 아, 세상에나. 왜냐면, 진짜 많이 발전했다. 네. 네. 고요한 그 저수지에 배를 프로펠러 없이 끈으로 쭉 끌고 가면 뭐가 생겨요? 배 옆으로? 아, 이거. 화물이 생겨요. 네. 네? 그런 문양이 나타나는 게 수달 수영할 때 보여요. 아, 아, 그러면? 야, 저기 수달 있구나.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기대된다. 아, 그러면 무조건 오면 여기에. 네, 여기 걸릴 언제 걸려줘요. 잡힌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네, 이제 화장실로 올라가는 거. 아. 저는 오늘이 그 전복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마존이 있는 아마 마지막은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절감합니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야. 뭐야, 뭐가 날아가는 거죠? 네? 지금? 백로 같아요. 아, 백로가, 네. 백로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백로가 지금도 날아요? 외가리, 외가리. 외가리는 밤에도 비행합니다. 지금 외가리가 지나간 것 같아요. 되게 반갑다. 야, 그래도 저. 이 시간에 지나가는 바람이 있다는 게. 적지 않아요. 오! 있네. 이 친구도 있네. 누구야? 이 친구 뭐 백로인가? 그죠? 주민 좀 오른쪽에. 오른쪽에. 서 있네요, 저기. 네, 네, 네. 아닌가? 외가리인데? 외가리 저기. 여기가 이제. 아, 외가리다, 외가리. 네, 외가리. 제가 보기에는 박병원 팀장님보다 김정 PD님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 네. 아니야. 잘못 본 걸로? 잘못 봤나 보네. 되게 대사로 감질나게 만드는 스타일이네요. 비팅? 달기를 흔드는 횟수의 강도를 봤을 때 외가리가 있어. 잠깐만. 아니, 작은 사람.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는데요? 갑자기 저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네. 외가리가 놀라서 이렇게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럼 뭐가 지나가나? 그러니까. 아니 그 외가리 쪽에 뭐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저 주목해 보세요. 조류 같기도 하고. 외가리 옆에.
그 옆에 그쪽 옆. 어, 아 조류구나. 아, 네, 오리 오리. 아 오리. 아니 근데 저렇게 외갈이나 오리가 있으면은 수달이 안 나타나지는 않겠죠? 아 오리 맞네요. 오리. 아 그러게요. 야 피디님 잘하시네. 아 왜 수달은 제발. 혹시 지나간 건 아니야? 어 아주 드물게 일찍 움직이기도 해요. 아주 드물게 진짜. 속이 타네요. 어, 피디님 밖에 사람들도 이제 많이 없어요? 몇 시 정도인가요, 저 때가? 아무도 없고. 네, 뭐 한 12시 정도. 잠복한 시간 3시간 정도. 네. 제발. 제발. 한 시간 남았어요. 한 시간. 한 시간 남았어. 영조가 아까 그 외갈이 있었던데 또 다른 새 없어? 아무도 없구나. 그래 활동 범위가 엄청 크다고 했는데. 맞아요. 네. 딱 정해놓은 이 지점에 정해진 시간에 바란다는 거는 그렇죠. 네. 쉽지 않을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준다면 어? 그렇죠. 너구리랑 손잡고. 그렇죠. 어? 다음 날?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왜 수달과 너구리 나오지 않고 다음 날이 나오죠? 밤이 지나간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피디님. 잠깐만요. 피디님. 피디님 잠깐만. 아니, 자, 우리가 20분 가까이 이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그냥 다음 날이 나온다고? 아니, 내가 궁금하게 그러는데 보통은 잠복 취재가 밤에 몇 시간 정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 기다려 봤으나 네. 결국에 저 장소에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 아, 그날은 보지 못했다. 아, 관찰캠이 또 있구나. 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네. 24개가 찍혔어, 24개. 24개가 무언가가 왔다 갔다 했던 얘기입니다, 24개. 이게 어제 소장님 떠나실 때 모습입니다. 자, 수달은 찍히지 않았다. 그 제작진만 네. 24컷이 찍고 아 제작진의 움직이는 걸로 24컷 저희가 그걸 설치하고 네.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테스트하고 아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나가는 장면까지 완벽하게 인간 24분이 깔끔하게 찍혔습니다. 관찰캠 한 대를 저희가 네. 네. 텐트를 쳤던 네. 그쪽에다가 네. 추가로 해놓고 아 네. 철수하는 거예요. 추가로 설치하고 설치하고 네. 수달이 잡혔어요? 역캠에? 역캠이 아니라 오 잠깐만요 같이 붙여놨는데? 같이 붙여놨던 저희 캠을 살짝 비껴나가서 네. 어. 저 고양이 아니죠? 아까 오! 있어. 수달. 너무 빨라서. 오, 나 소름 돋았어 방금. 나왔다. 저 길꼬리. 끝이에요? 아, 저 보여요? 우와. 눈빛 봤어요, 눈빛? 네. 네. 새벽 4시 15분. 아. 저 눈빛, 어머. 와, 수달. 예전에는 오선천이 이렇게 좀 맑진 않았다 예, 이런 얘기를 예. 좀 들었었거든요. 예, 원래 오선천이 자연형 하천이었어요. 그게 1989년까지. 1990년부터 이것을 오선천, 특히 오선시 구간을 직광화했어요. 시멘트로 블록화하면서 스스로 자연 정화 능력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다행히 자연 생태 보건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그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다시 생태 하천으로 아. 복원을 해서 네. 좀 가운데 모래톱이나 섬 같은 게 좀 있는 아.
2020년에 새끼를 낳기도 했다고요. 네. 야, 이 자연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안전하다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보통 새끼를 낳았다 번식을 시도했다 하면은 네. 거기에 이제 적응을 그쵸. 한 거니까 완벽하게 적응을 한 거니까. 아, 저 수달 가족이네요. 네. 5년간 안정적으로 이곳에 정착을 했다고 하니까. 네. 여기에 각 유역별로 수달이 다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경사스럽네요. 예, 그래요.